거두리의 현대적인 양미장을 꾸리고 나무모 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할 때 대한 당정책을 맞들고 자강도 예수 양미장을 훌륭히 건설했습니다. 사연 깊은 구복용 기술계, 경기질 생산장, 종자 선별 및 파종장, 나무모 온실, 과학기술 보급실, 살림집 등 종업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편리한 조건들이 급진하게 갖추어진 도의 양미장이 번듯하게 일떠섬으로써 나무모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됐습니다. 건설자들과 도의 양미장의 종업원들은 선진적인 공법을 활용해서 원형 삽목장, 야외 재배장 등의 건축공사를 일정대로 내미는 한편,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연관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설비 제작과 설치를 선색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자강도 양미장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강봉은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양미장 총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도인민연회 위원장 김용춘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저국강산을 푸른숲 설레이는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고 하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종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도의 양묘장의 훌륭히 일도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제 8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한 사업에 애국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양미장을 돌아보았습니다.